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IMXO팀! 안녕하세요, 에이지입니다. 저는 타쇼에서 캡틴 강진을 맡은 홍준이고요. 네, 저 형아 강지 성아입니다. 타쇼 대장 강지 여성입니다. 웃어. 우선 이제 제가 작년 1년 반 정도 전에 네. 야망을 드러냈었거든요, 블루리아이드. 더쇼의 MC 박여상 군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제보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더쇼의 마라맛 댕댕이 홍주입니다. 더쇼 플레이! 근데 이제 드디어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어요. 아, 일단 여상 씨가 든든히 버티고 있는 더쇼의 스페셜 MC는 좀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요. 재밌게 즐기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이돌 할 때 꿈이 네. 음악방송 MC였거든요. 오. 근데 여상이 덕분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오. 제 강지는 이제 캡틴 강지인데 대장이 되시기 전에 제가 이미 캡틴 같단 말이에요. 그치, 그치. 그래서 네. 오늘 아주 캡틴다운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오. 앙. 저는 오늘 딱 형아 강지이기 때문에 딱 형아 같은 이런 아주 형아 같아요. 은팔찌 어깨 좀 넓어 보이는 거. 오 뭐야? 아 형아 강지. 여상이를 기억 안 나게 해라. 여상이를 지워라. 아 그랬어요? 네 정우 형씨께서 멤버들이 이제 리허설하는 거 모니터 해주면서 아 생각보다 잘한다. 나쁘지 않겠다. 피해만 주지 말아라라고 해가지고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보니까 이 바이브, 이 그 연륜에서 나오는 바이브는 제가 1인 2부 안에서 저는 풋풋함으로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톤도 한 단계 높였거든요. 더쇼 플레이 이 정도 톤이라면 저는 더쇼 플레이 이 정도 톤으로 약간 승부를 보는 느낌이죠. 제가 여상이보다 나은 건 위치 선정입니다. 제가 오른쪽에서거든요. 네. 오른쪽이 잘 나옵니다. 본인 얼굴 기준? 네. 그거 말고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아무래도 진짜 잘하더라고요. 아, 연습할 때 좀 많이 물어보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저희 멤버들 소개를 제가 하는 거죠. 아~ 그게 되게, 되게 이제 선배님들 보면서 재밌더라고요. 저도 제 소개를 제가 해보는 걸 해보고 싶었어요. 전 그거요. 더쇼 플레이. 아, 저 약간 볼 때마다 약간 맞아요. 중독성 있어요. 박자감 있죠. 네. 저거, 리듬감 있어요. 케이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혁명적 게릴라 모먼트 ATJ 컴백 무대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성화 형이랑 또 홍중이 형이랑 같이 이제 MC를 하게 됐는데 ATEEZ 멤버들과 또 이렇게 같이 MC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저희 셋이 이번에 MC 재밌게 네, 잘 해볼 테니까요. 네, ATEEZ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이제 스페셜 MC 한 만큼 더쇼에 누가 되지 않게 저희 한번 재밌게 제 ATEEZ의 케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추억 많이 남기고 가겠습니다. 좋아요. 파이팅! 안녕. 둘, 셋! 썰브레스! 안녕하세요, ATEEZ입니다. 둘, 셋, 넷! 준비 됐어, 컬러 미역! 네. 우리 하트 버전이 또 있잖아요. 아, 그걸로 한번 키티하게 해볼까요? 네. 좋아요. 5, 6, 7, 8 준비 됐어 컬러 미역 미역. 저희 인사법도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평화 조입니다. 잘 맞는다 이제. 제가 토마토 파스타를 좋아해가지고 승환이가 항상 토마토 파스타를 해주고 있습니다. 홍진이 형이 만들어준 적도 있어요. 맞아요. 세상을 모든 세상을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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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빨간색 하겠습니다. 왜냐면 빨간색을 어릴 때부터 계속 좋아했기 때문에. 정렬. 오호. 네, 저는 파랑색 좋아하는 색이기도 하고 파랑하면 떠오른 활력, 희망, 청량된 키워드가 저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아, 청량하다. 청량. 저는 흰색을 고르겠습니다. 흰색을 보면 되게 깨끗한 느낌이 나잖아요. 연두부. 연두부니까 또. 약간 순백의 그런 무해함을 표현하신 건가요? 그렇죠. 무해. 우리 멤버들 표현력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가장 큰 게 아무래도 저희 더쇼 출연. 네, 음악방송에 오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영광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팬사인회를 정말 해보고 맞습니다. 싶었는데 팬사인회를 저희가 해보고 나서 정말 행복한 걸 느껴가지고 더 많이 많이 하고 싶습니다. 보뜨짱 사랑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지금까지 H2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Y.O. Unite! 안녕하세요, Unite입니다. 좀 되게 놀랐어요. 받아들이기 좀 힘들었는데 지금 굉장히 멋있게 잘 소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프로펠러를 돌리는데 이제 속도가 저희 막내 시온이가 힘이 좋은지 프로펠러를 엄청 열심히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현생이가 짝인데 근육이 많아가지고 잘 안 돌아가가지고 그거 맞추는데 엄청난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뷔 동기 ATVO 분들이랑 IM 그라운드를 따로 이렇게 저희도 저희끼리만 있고 ATVO 분들도 이렇게 계셔가지고 평소에 가가지고 같이 한번 하자고 해가지고 안녕 아직 그러면 제가 제주도의 그 어떤 파티 사투리를 지금 곡성으로 알려드릴게요. 네. 부사광이 왜 그래라는 저 소금이 부사광이 사공 이번 앨범 유니크가 나온 마심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 감사하게 망사를 입은 멤버들도 있고요. 또 수영복을 입은 멤버. 이렇게 핫한 걸스입니다. 와, 핫걸. 후렴구에 나오는 안경춤인데요. 되게 짧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5, 6, 7, okay, I'm nerdy, but I'm not stupid. 아, 짤. 과연 나를 이길 수 있을까? 그럼 저 수환이가 한번 도전을 해볼 텐데요. 승현이의 네. 어쩔 하는 파트 아래 제가 약간 감미로운 어쩔을 따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미로운 버전으로 어쩔.
수록곡 중에 Love Instead라는 수록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멤버들의 음색을 잘 담아낸 곡이라고 생각해서 뽑았습니다. 유키 언니가 랩을 작사했습니다. Is it my love is dead? 나 어쩌지 않았어. 여기까지. 도시.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커피 덕후다. 제발. 그럼 이건 퍼플키스 다 공통적인 것 같은데 저희는 플로리 덕후다. 그럼 퍼플키스 이것도 다 공통인 것 같은데 무대 덕후다. 그럼 저도 할래요. 저는 더 쇼 덕후다. 오늘 이렇게 더쇼에서 처음으로 공방에서 플로리를 모시고 무대를 하게 됐는데 준비한 무대 열심히 보여줄 테니까 마음껏 즐겨줘. 사랑해. 사랑해. 안녕. 안녕. 엄청 오랜만에.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이네. 되게 보고 싶었죠? 컨디션 어떠세요? 컨디션 좋은데요. 오늘 어떻게 무대 찢으셨어요? 아, 무대를 찢으면 안 되죠. 열심히 무대 만들어주셨는데. 그렇죠. 좀 반성해야 되겠어요. 자책하겠습니다. 복수마리 춤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 널 향해 펌핑. 이게 국수를 많은 것 같아서 복수마리 춤이죠. 렌타는요 코에 마이크를 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요 피부가 메시마로예요. 메시마로예요. 요정이는 되게 어른스럽고요. 맞아요. 멋있습니다. 네. 라바를 좋아하고요. 우리 타이거는요? 네,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한 명 있습니다. 타이거입니다. 네. 애교 한번 가시죠. 한번 애교 가시죠. 하나, 둘, 셋. 아니, 와, 아니 라인은 왜 자꾸 엉덩이가 왜 이렇게 잘 나죠? 중요해요. 중요해요. 네. 방금 이제 킹 받는 포즈를 보여주신 다이고 씨가 킹 받는 기합으로도 유명하거든요. 킹 포인트가 그 항상 픽사에게 납니다. 언더리드 파이팅! 진짜 킹 받는. 잠깐만, 나 힘이 쭉 빠졌어. 아, 여정 씨 먼저 얘기하시죠. 얼마나 좋아하시죠? 아, 저는 말이죠. 네네. 제이 형에 비해서 막 오래전 안 하셨겠지만 ATG 분들의 무대에 있어서는 전 정말 열정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반박하는 제이 씨? 여정 씨가 연습생 생활 시작하기 전부터 ATG 선배님을 좋아하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오랜 시간 선배님을 좀 더 마음에 두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근데 매우 좋아요. 엔싱이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유할 얘기도 늘었고 선배님 무대도 많이 보고 저희도 더 성장하고 있어서 좋습니다. 오케이. 제가요? 제이 갑시다. Let's go. 괜찮아요? 원조 ATV. 잠깐만요.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오래전부터 선배님들의 무대를 많이 본 사람인데요. 선배님들과 같이 멋있게 무대에서는 그런 아이돌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ATG 선배님들이 보시기에도 정말 멋있는 아이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멋있는 아이돌을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좋아하나 봐. 많이 떨리나 봐요. 지금 진짜 앞에 계신 것 같아요. 더쇼에서 신나는 무대 또 하고 왔는데 좋습니다. 다음 주 우리 T1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조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